내가 아픈 것보다 네가 없는 게 더 아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 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뭘 당황하라고 그래요? 아니 너무 뭔가 순간 흠칫했어 약간. 왜 왜? 어? 아파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이 프로그램 처음 보시는 분들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아, 맞아. 네. 그럴 수 있어. 네, 그 뭐라고요? 네가 아파서 내가 아픈 것보다 네가 없는 게 더 아파. 내가 아픈 것보다 네가 없는 게 더 아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네가 없어서 그게 더 아프다고 내가 안 아픈 것도 아니야. 뭐 이런 건 아니겠지. 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모르겠어요. 돈이에요, 돈. 돈이군요. 그러네요. 네. 내가 아픈 것보다 네가 없어서 더 아파. 그렇지. 네가 있으면 그게 다 해결될 텐데. 아니, 사실 이게 요 네. 단어가 제가 가사를 쓰려고 네. 생각해놓은 거였어요. 이제 막 적잖아요. 가사를 쓸 때마다 그 구절이었는데 그 좀 전에 그 네, 얘기를 그쵸. 하다가 그게 돈인갑다. 떠올라서 그게 돈이네. 그렇죠. 네. 역시 진짜 행복에 돈이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죠. 네.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확률이 높다. 이거는 진짜. 어차피 슬플 거면은 맞아. 어차피 슬플 거면 그냥 길바닥에서 길바닥에서 슬프느니 좋은 차에 앉아갖고 슬픈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 행복을 돈으로 살 순 없지만 만약에 아니야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었다면 돈이 충분하지 않았던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그 얘기가 저는 정말 도대체 인트로 몇 개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라. 네 그렇습니다. 너가 없어서 슬퍼. 나 진짜 그렇습니다.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이라는 이게 충분했다면은 그 재화가 충분했다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까지 가성비에 목을 매면서 점수를 줄 필요도 없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서도 결국에는 이게 누구에게나 다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늘 가격 대비 얼마나 뽑혀 나오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하고 또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그 몇몇 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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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고 살죠. 뭐.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뭐 하기 전에 뭐 무슨 그런 주제로 막 얘기를 하다가 인트로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브랜드 에피폰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 네. 그렇게 수중에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내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수중에 넣을 수 있는 그럼요. 브랜드 에피폰 어쿠스틱 기타 CE 쿠페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이게 32% 할인이 지금 적용돼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와 있습니다. 32% 그 158,800원에 적용 할인 적용된 가격이 72만원 메이드 인 차이 나 전장 97.5 무게 2.25kg 두께 47mm 쿠프레티 뚫레 76mm 아주 컴팩트한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피드백이 나지 않는 통이 없는 체인버드로 만들어진 그냥 솔리드인 거죠. 그래서 맞아요. 네 이게 뭐 우리 보면은 이제 저거 있잖아요. 그 야마하의 우리 그 엔텍스 아니 뭐 뻥 뻥 뚫린 거 아 저기 사일런트 뻥 이러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야마하의 뻥 이러고 있어. 자, 야마하의 사일런트 어떻게 보면은 컨셉은 비슷한데 그렇죠. 이 뻥 뚫는 게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까 뻥 뚫는 대신 그냥 촥 줄여놓은 그런 느낌의 저 옛날에 이런 비슷한 걸 썼었거든요. 확실히 그런 마이킹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편의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네 그럼 쭉 살펴볼게요. 상판 셀렉트 스프루스 사용하고 있고요. 측후판에 마호가니 체인버드 바디입니다. 그래서 뭐 솔리드 약간 뭐 어떻게 보면은 일렉기타랑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 무게가 2.25kg로 굉장히 가볍게 나가는 게 체인버드라서 그렇고요. 피니쉬는 탑에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백과 4개는 사틴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어서 후면부를 보면은 그냥 되게 매트한 느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는 솔리드 마호가니 60년대 슬림 테이퍼 디프로파일렉이고요. 헤드머신에 에피폰 프리미엄 클래식컬 16대1 기어뷰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그라프텍의 퓨어 화이트 본넛, 너트 너비는 46mm, 에보니 지판에 355mm 지판 공률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48mm에 19 미디엄 프렛이고요. 섀도우 파나플렉스 HD 언더세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에보니고요.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가 마이킹을 하는 사운드가 그렇게까지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요 무의미하지만 네 무의미하지만 그냥 어떤 느낌인지 어느 정도 소리가 나오는지 그냥 한번 쳐보긴 할게요. 사운드 모니터라기보다 그냥 뭐 한번 이런 거다 이런 소리 납니다.
자, 아예 그냥 뭐 소리가 안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무조건 앰프를 끼우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기타입니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AR입니다. 중립이에요? 죄송합니다. 다 오로 둘게요. 네, 지금 사운드가 너무 풍성하게 나와서 당황했죠? 아,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풍성하네요, 느낌이. 딱 라인 소리 나요. 그죠? 네. 음이 센데. 네, 이거 EQ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중점이 좀 풍성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세 줄 세 줄 나눠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EQ 베이스 스트링 EQ가 따로 있고 트래블 스트링 EQ가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게 펼쳐진다고 해갖고 파노라믹 시스템이라고 이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애초에. 네,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 T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이제 트래블인데 트래블에서 네. 이거를 1에서 9까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트래블을 전체적으로 그렇죠. 올리고 아. 내리고 예,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위에 세 줄 밑에 세 줄. 아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예. 밑에 가는 세 줄. 그렇죠. 이게 높은 위에 세 줄이라고 생각하지 그지. 높은 음이어서. 맞아. 네, 높은 음 세 줄. 네. 높은 음 세 줄에 이렇게 내리면 베이스가 많아지고 올리게 되면 트래블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이것도 위에 거 세 줄. 그러니까 4 456번 줄. 456번 줄에 이렇게 올리면 베이스가 많아지고 반대로 하면 트래블이 높아지는 그렇게, 겁니다. 되게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냥 베이스 트래블로 그냥 생각하시면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가 좀 많으니까 베이스 트래블 좀 올리고 트래블에도 트래블 올릴게요. 전체적으로 싹 들린 느낌인 거죠. 네. 요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네. 자, 여기 펜이 있는데요. 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절반을 나눠서 왼쪽 아이고야. 왼쪽으로는 1 2 3. 1 2 3번. 1 2 3번 줄.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4 5 6번. 4 5 6번 줄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얼만큼 더 많이 줄 거냐라고 그쵸.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다 놓으면 두 개 밸런스 똑같고 맞아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1 2 3번 줄 쪽으로 좀 더 몰아지는 거죠, 사운드가. 네. 근데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4 5 6번 줄 사운드가 강조가 되고요. 네. 하지만 1, 2번 줄 소리 안 나죠. 네. 완전히 끝까지 돌려도 아예 제로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팬인과 두 개 나눈 파노라믹 시스템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제 쭉 모니터 해볼게요.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톤 잡을 때 원하는 만큼 많은 톤을 좀 잡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반주도 좋은데 피크로 쳤을 때 사운드가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그 약간 그 섞여 들어가는 그 라인 소리 있잖아요. 야마하 뻥이 너무 뻥이라서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요런 쪽의 계량형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운드를 만지는 게 처음에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나눠서 만지는 것들을 좀 익숙해지시면은 아까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공연장에서 현장에서 사운드 메이킹을 할 때도 꽤 편하게 네,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밴드 이퀄라이저를 가지고 만지는 거랑 완전 다른 감성으로 다른 개념이죠. 개념 자체가 달라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장 적응력이 조금 더 좀 직관적으로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에피폰 G 쿠페 뭐 더 드러블 사운드 없을 만큼 뭐 좀 충분히 모니터 해봤는데 뭐 다른 뭐 공간계가 달려있다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전혀 없어요. 네, 그렇군요. 전혀 없군요. 옥스만 있고요. 네, 옥스인 있고 헤드폰 당자에요. 이어폰 당자 있고 두 개 다 꼽아놓고 이제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방음 잘 안 되는 공간에서 연습하실 때 저 옥스랑 헤드폰 단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게 그냥 진짜 방음이 안 돼도 이건 옆방으로 갈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마이킹으로는 의미가 없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포마베베 들려드리겠습니다. 포마베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리네요. 포마베베. 이게 사실 뭐 저쪽에다가 제가 이제 녹음을 받을 때 그 여기 마이킹된 톤도 섞긴 섞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약간 의미가 없긴 없는데 없어요. 또 막상 그거를 받은 이게 볼륨 차이도 엄청 많이 나요. 얘는 요만하게 들어.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은. 근데 그거를 또 쫙 올려놓으니까 또 묘하게 뭔가 아, 그래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EQ 대역이 어떤 한 부분이 올라간 것 같은 아하. 희한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모니터 하셨을 때 뭔가 아까 듣던 앰프 소리랑 좀 다르다라고 하면 그게 이 받은 마이킹한 이 날 소리 올린 겁니다. 네, 그 방해가 되진 않을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사운드가 있고요. 자, 이렇게 포마베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나일론으로서 확실히 뭐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 이외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딱 그 라인 그 그렇죠. DI다 꽂고 쳤을 때 나는 그 고무줄 소리 같은 게 섞여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과하진 않고 나름 매력적인데 그게 싫은 분들은 이거 쓰시면은 좀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 게 나름 라인 인풋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 어쿠스틱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그냥 피에조 소리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클래식에서 조금 쏘지 않지만 약간 그냥 클래식 소리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인 사운드? 아, 맞아요. 라고 해야 되나? 아, 그쵸. 네. 약간 좀 뭔가 페이징이 살짝 있는 맞아요, 것 같은 맞아요. 그 느낌의 네, 라인 소리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명호씨부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야마하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현대화가 엄청난 히트를 쳤잖아요. 이 에피폰에서도 사실은 에피폰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보수적인 기타들을 많이 내놓는 회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타를 냈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피폰의 현대화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일런트 기타가 너무 뭔가 좀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그 기타의 느낌을 유지한 채로 개량된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해서 저는 눈에 보이는 편안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마의 편안함 눈에 보이지 않죠. 뻥이기 때문에. 네, 점수 뜨면 8.0, 7.5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소리가 없는 모델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어쩔 수 없는 네, 좀 점수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소리, 날소리를 빼고 생각하면 분명히 8.0, 8.5 정도 받을 정도의 사운드였다. 라인 소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통소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제한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거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CE 쿠페 에피폰 어쿠스틱 기타 나일론 기타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에피폰 모델 이어질 거고요. 다음 시간에 20% 할인 적용한 가격이 864,000원인 마스터빌트 센츄리 제니스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피폰이 뭐
보수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한 기타들이 굉장히 많죠. 네, 오늘 지금 86만 4천 원짜리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깁슨 330만 4천 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527만 2천 원으로 가고 거기 가기 전에 뭔가 약간 준비 운동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웜업입니다. 네, 요 가격대에 에피폰이 가지는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